일어나셨네. 아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. 아, 왜 영화 선생 왜? 왜? 지금 시간 몇 시인지 소배 가봐요. 아유 지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. 절대 안정. 응? 여기 좀 더 쉬셔야 됩니다. 3반 수업은 교감 선생님이 임시 담임 맡으셨습니다. 우리 반은 5점만 과목 전담 선생님께 부탁드렸고. 마 선생님 깨어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. 가족분들 연락처를 못 찾아가지고 실례를 무릅쓰고 어젯밤에 양 선생님하고 마 선생님 댁에 찾아갔었습니다.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놀랐습니다. 마 선생님께서는 집에 가서도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셨구나.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몇 달간 잠도 못 주무신 것 같고 누적된 피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. 마 선생님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강하고 엄해 보이셨지만 마음 안에서는 내내 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 입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지켜보고 계셨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마 선생님 뵈면서 내내 불편했습니다. 나는 쌓인 노하우를 그냥 대충 때우는 데 쓰는데 마 선생님께서는 더 아이들에게 집중하시더라고요. 후배 교사지만 마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유능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교단을 떠날 생각이 아니시라면 조금만 뜻을 굽히시는 게. 저는 제가 유능한 교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. 또 유능한 교사가 뭔지도 모르겠고요.